쑥 솟은 송곳산과 앞바다의 공암이 만들어낸 절경. 북면 해안 풍경에 이끌려 걷다가 갑자기 거세진 바람결에 멈춰 섰는데요. 그곳에서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 현포항 저희 냉장고에 먹을 거 꺼내러 갑니다. 해산물들 여기 잔뜩 있으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통발 보러 들어가거든요. 현포항은 부부의 집 마당이자 냉장고인 셈이죠. 바람 많이 부니까 조심해. 내가 떠올게. 바람이 거세어도 방파제에 둘러싸인 아담한 현포항은 잔잔하고 울릉도 바닷속은 사계절 내내 따뜻해서 다양한 수중 생물의 둥지가 됩니다. 오늘은 통발에 뭐가 들었을까요? 문어입니다. 실해 보이는 걸요? 이렇게 깊은 곳이 아니어도 먹거리가 풍요로우니 그만큼 오염되지 않은 천연의 바다라는 뜻이겠죠. 오, 몇 마리야? 한 마리. 와, 꽃이다, 꽃. 저희는 이렇게 잡아서 먹어요. 시장을 가지 않고 항상 이렇게 잡아서 먹습니다. 오, 사이즈 좀 괜찮다, 그지? 어?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괜찮아, 요즘에. 어, 커졌네, 다. 1kg 나가겠다. 오늘 점심거리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넉넉한 품을 열어내어주는 바다와 아늑한 항구. 아름다운 풍경과 그 바다를 품은 마당. 무엇 하나 모자랄 것 없는 집을 가졌네요, 두 분. 옥상에서 바로 이렇게 바다가 보이네요. 네, 여기는 도로가라. 도로가는 거의 다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일주 도로가예요. 그 위치가 좋아 보여요, 지금. 네, 정말 좋습니다. 습하지도 않고 여기는. 천연 가습기. 네, 시원할 거라고 했지? 도시에서 물류회사 직원으로 보육 교사로 직장 생활하던 부부였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울릉도에서 살게 된 걸까요? 울릉도에 지금 이제 8년? 8년 차, 만 7년 됐습니다. 그냥 매년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까지. 항상 좋아요. 밖에 있을 때랑은 삶의 질이 다르다고 해서. 네. 워라벨 얘기하는 게 확실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이쪽은.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저녁 한 3, 4시 터넛이 되면 끝나고 그러면 본인들 하고 싶으신 걸 하는 거예요. 낚시하실 분들 낚시하시고 수영하실 분들 수영하시고 그런 모습 보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게 또 너무 부럽기도 했었고요. 아, 그럼 지금 현재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하시고요. 다음 분으로 오세요. 네.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네. 오래돼 보이네요. 사실 오래된 건물이긴 하죠. 마을 원래 이 건물은 원래 마을 공판장으로 지어진 건물이고요. 그거 저희가 임대해서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울릉도 곳곳을 다니면서 임대 받기 수월하도록 빈 집만 찾았답니다. 그렇게 비어있던 마을 공판장을 구한 거죠. 마을 어른들 도움으로 외벽 칠을 새로 했고요.
남편의 솜씨로 소소하게 곳곳을 보수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하게 된 건데요.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던 부부는 이제 이곳에 없습니다. 이 침상이 남편이 만든 거예요. 아, 직접이요? 직접 나무를 가지고 와서 실어 가지고 와서 만든 건데 8년 됐는데 아직도 튼튼해가지고 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보시면은 다 옛날 문이거든요. 옛날 유리문. 할머니네 집에서 벌써 있는 유리문. 원래 이 안쪽도 창호지였는데 창호지가 너무 낡아가지고 안천도 덧대고 막 그랬거든요. 다 옛날 건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 울릉도에서 이렇게 이런 재활용 자재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화물비가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는 냉장고를 하나 사려면 냉장고 값이랑 똑같은 화물비가 들었어요. 60만 원이면은 화물비가 60만 원인 거예요. 실코인데도 따로 돈 들고. 그래서 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새로운 사람 모셔왔으니까. 아, 얘는 여기 주인입니다. 호스트입니다. 안녕. 만나서 반갑다. 그날 오후.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중간쯤 가면 자전하기 힘들어요, 항상. 엄마 더 이상 못 걷겠어요. 유치원에 학생 수가 3명이고. 3명이요? 네. 초등학생 3명이요. 그럼 총 6명. 네. 근데 초등학교랑 유치원이랑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그냥 셋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포 마을에 있는 학교 부설 유치원에 아이들이 다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김동희예요. 저 이름은 김신고. 김시은이에요. 김시은이에요.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동희 좋아하는 사막이다. 어, 아기 사막이다. 우와, 아기 사막이다. 엄마, 사막이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뭐예요? 맨티스. 사막 벌거지라 그랬지. 근데 여기는 솔직히 박물관이 필요가 없는 게 엄마, 날이 문제도 파리예요, 오, 파리. 맞아, 파리도 있지. 많아가지고 박물관이 필요가 없어요. 체험하는 데도 필요 없고, 체험관도 필요 없고. 그냥 섬 전체가 교육장이네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끝나는 시간이 되면 부부는 모든 일을 멈추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이었죠. 안 무서워요, 아빠. 안 무서워요? 네, 오, 숨이 씩씩하구나. 네. 이 끝에 있는 바위가 대풍감이란 바위예요.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육지를 가려면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야지 육지를 갈 수 있다 그래서 바람을 기다리는 바위라는 이름의 대풍감이라는 바위입니다. 울릉도의 북쪽 해안과 서쪽 해안이 만나는 곳에 있는 대풍감. 바람과 조류가 끊임없이 교차해서 바람이 가장 센 곳입니다. 그 바람의 힘으로 돛을 밀어서 본토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이런 데는 사실 여행 와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네 비슷한? 저희는 사실 저희가 좋아서 울릉도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저희 제일 큰 걱정이 그거예요. 얘네들은 나중에 울릉도에서 살려고 할까? 나중에 다른 데 가서 살겠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가능하면 저희도 여기서 계속 지내고 싶어요. 그만큼 부부는 이곳이 좋은 겁니다. 오늘도 한바탕 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아까 통발에서 건진 문어네요. 이거 뭐야? 문어. 문어 잡았어? 뭐? 문어 잡았대, 아빠가. 이거 아빠가 오늘 잡아온 문어야. 겉보기 좀 잘라봐.
조심 조심. 반찬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 집 앞 바다에 나가 구할 수 있으니 시장 갈 일 없고 돈 들어갈 일도 없죠. 잠깐 기다려. 짜잔. 이거 뭐야? 뭐야? 방어야. 생일 나물이랑 고기랑 같이 먹을까? Oh, how I wish my feet were mops and my hands were broom. 아.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우리 시연이. 아이고 잘 먹는다. 맛있지? 네. 일단 이런 자연 경관에서 애들 키울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여유롭고도 건강한 삶의 풍경이 부럽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반찬거리 구하러 나가는데요. 오늘은 배를 타고 방어를 잡을 거랍니다. 남편이 자꾸 고무보트를 엔진 없이 노를 저어서 나가가지고 안쓰러워서 사줬습니다. 아, 사주신 거예요? 네. 배로 드라이브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보고 낚시는 지금 처음 해봐요. 아, 여기 울릉도는 드라이브 하려면 배로 해야 돼요. 배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울릉도의 삶에 깊이 스며들고 울릉도 사람이 되어가는 거겠지요. 북면 해안의 절경인 송곳봉을 지나고 모양이 코끼리를 닮아 코끼리 바위라고도 불리는 공암은 기암괴석 중의 으뜸입니다. 섬 안에서 섬을 보는 거랑 바다에서 섬을 직접 보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거라서 특별한 것 같습니다. 부부가 누리는 특권이겠지요. 처음에 왔을 때 뭐 마트도 잘 마트에 물건들이 많이 있지 않았고 뭐 사 먹을 것도 되게 엄청 비쌌거든요. 그래서 낚시해가지고 정갱이라고 그거 진짜 많이 잡아먹었어요. 회 떠먹고 뭐 물회 해먹고 초밥 해먹고 어묵 해먹고 별거 다 해먹었어요. 그때는 남편이 잡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 정도였다는데요. 오늘은 왜 감감무소식일까요? 그러세요? 네. 없어요. 안 물어요. 고기 못 잡으면 뭐 먹어요? 오늘 라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라면이요? 네. 라면이라고 해서 그냥 라면일 리가 없죠. 현포마을에서는 해물라면입니다. 따개비 많이 있어. 따개비야 뭐 항상 많지. 이렇게 울릉도 바다는 부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꼬집어. 고기는 못 잡아도 먹을 거 금방 찾으시네요. 여기는. 그렇죠. 먹을 거 많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해물라면 한 그릇에도 이렇게 즐거운걸요. 욕심을 내려놓은 자리에는 바람처럼 가벼운 여유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항상 놀러 온 기분이고 다른 새로운 곳에 계속 놀러 온 기분이고요.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또 사람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울릉도가 그렇게 만들어줬죠.